신세계 인터뷰 들어와 들어와. 살려고 다시 한번 끌기가 왔습니다. 어나이 스파이크 블록킹 바로 막습니다. 와 이거 커요. 상황에서 어나이 공격 담아냈다는 게 저희 팀이 리시브를 받아서 공격을 때렸는데 득점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때릴 것 같아서 일단 막고 뒤에 수빈 언니들한테 맡기자고 딱 막았는데 이게 정말 멀리 튀어나가서 득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딱 포인트 내고 뒤를 봤는데 지영 언니가 엄청 달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잡았거나 놓쳤더라면 이제 흐름을 줄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고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게임을 했는데 당차게 이제 대담하게 그래도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안 풀렸던 경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더 저는 이제 성장할 나갈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려놓고 백을 블록킹! 역전 블록킹! 분위기를 가져올 때마다 블록킹 득점이 나오고 있는 인삼공사고요. 오늘 팀 블록킹 8개째 K주시 인삼공사. 그때 말이죠. 점수가 점점 확빙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. 근데 그때 수진이가 저에게 얘기했죠. 진짜 너 어나이로 와서 따라 붙어야 돼?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딱 넣었는데 거기 무조건 걸렸어요. 그게 끝이에요. 제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동점을 만들고 역전을 해서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클 것 같고 또 내년 시즌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거참 인터뷰하기 좋은 날이었네.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.